가계 대출 불붙이고 또 전정부탁, 유체이탈 비서실장. 경기 침체에다 금리가 높은데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매우 가파르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엔 감소세를 보였지만 2분기부터 증가세로 들어선 뒤 최근에도 무섭게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집값 연착륙을 꾀한다며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특례 보금자리론 등 정책 금융을 대거 풀고 은행 대출 금리를 억누른 것이 도화선이 됐다. 집값이 반등하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다시 급증했다. 정부도 뒤늦게 위험을 느끼고 대출 억제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그런데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대로 돌아보지 않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올해 일어난 일조차 전정부 탓을 한다. 이래선 수습이나마 제대로 할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이달 들어 26일까지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4조 4,724억 원 늘어났다. 증가폭이 2021년 10월 3조 4,380억 원 이후 2년 만에 최대다. 앞서 9월에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2조 4천억 원 늘어난 바 있다. 8월에 6조 1천억 원보다는 증가폭이 줄었으나 주택담보대출만 보면 7월과 비슷하게 5조 7천억 원이나 늘어났다.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대출을 퇴출시키는 등 조처를 취하고 있지만 아직은 효과가 크지 않다. 추가 규제를 앞당겨야 할 국면으로 보인다. 사태가 이런데도 정부는 또전 정부 탓을 하고 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당정 대 고위 협의회 인사 말에서 과거 정부에서 유행한 영끌 대출이라든지 영끌 투자 행태는 정말 위험하다며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 외환 위기에 몇십 배 위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야말로 유체이탈 화법이 아닐 수 없다. 올해 3분기 전국에서 생애 첫 집을 마련한 9만 8,345명 가운데 30대가 4만 3,828명으로 전체의 44.6%를 차지했다. 고금리 장기화를 우려하며 불안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정부는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근시안적 금융정책을 반성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운영은 이보다 못하기 또 어렵다 싶은 만큼 엉망이다. 선심성 부자 감세와 경제 예측 실패로 60조 원에 가까운 세수 결손을 냈고 정부 지출을 줄여 경기 후퇴고를 깊게 함으로써 민생을 더욱 어렵게 했다. 무리하게 집값을 떠받치려고 가계 대출을 크게 늘려 우리 경제의 최대 위험 요소를 더욱 크게 키웠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무책임이 체질로 굳어가고 있다.